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비빔돌 한서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입학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서대학교는 재학생 11,196명, 7개 학부와 49개의 학과 및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권 셔틀버스 운행과 충남 서산 본교와 태양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대학 최초 자체 비행장이 있는 태양 캠퍼스와 다양한 항공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특성화 우수학과에 선정된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와 교육부 CK 사업 선정 등 예술 디자인 학부가 특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의 해양 스포츠 교육원은 해양 레저 특성화 대학인 한서대학교의 자랑입니다. 다양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교류 프로그램과 자매대학 간 작품 교류전, 해외 봉사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서대학교. 2005년 처음 창설한 한서대학교 학군단은 현재까지 총 340여 명이 임관하고 여군, 공군, ROTC를 최초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기숙형 토익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어학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서대학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 교사 자격에 필요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사로의 취업과 임용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1학년 이상 마치고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전과 제도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서대학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의 편리한 교통편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 남부터미널,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수원버스터미널 등 주요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편의시설을 갖춘 한서대 기숙사는 1학사관 869명, 2학사관 169명, 3학사관 986명 등 총 202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수시원서 접수는 2015년 9월 9일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며 실기고사는 11월 20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지정된 날짜에 학과별로 진행되며 면접 및 실기 미실시학과는 10월 30일 금요일에,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학과는 12월 9일 수요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모집 전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총 1,195명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원내 전형으로 인문계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 지역인재 특별 전형, 사회기여자 특별 전형이 있으며 정원 외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단원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 조종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모집하며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항공관광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학생부 40%, 면접 6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40%, 면접 60%로 전 학과를 모집하며 항공운항학과와 헬리콥터 조종학과는 추가적으로 신체검사를 반영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기 전형으로는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실용음악과, 신체활동디자인학과, 해양스포츠학과가 있으며 학생부 20%, 실기 80%, 경호비서학과는 학생부 20%, 면접 30%,
7기 50%로 선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성적은 90%와 출결 10%로 이루어지며 지정 교과 영역 각각 두 과목씩 총 8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실기고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접 활용 자료로는 입학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있으며 발전 가능성과 자기주도성, 도덕성, 사회성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3명의 면접위원이 평가를 실시하고 3명의 평균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고사 예시문항으로는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고등학교 생활을 통하여 접해본 친구 중 좋은 친구 한 명을 들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등과 같은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에 따라 외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하여 준비하며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명확하게 발표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외모와 복장으로는 단정한 외모와 밝은 표정, 깨끗한 교복이나 밝은 사복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관광학과의 면접의 경우 목을 가리는 옷은 배제하여야 하며 무릎을 가리지 않는 스커트 차림이 좋습니다. 신발은 고사장에 들어갈 때 나누어주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실기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는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주제 중 택일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영상 애니메이션학과는 컵 만화나 상황 묘사 중 택일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실용음악과는 보컬의 경우 자유곡 두 곡을 준비해야 하며 작곡의 경우 자유곡 두 곡, 기악의 경우 구분이 확실한 장르로 자유곡 두 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실기고사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비서학과의 경우 1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십자 달리기가 있으며 신체활동 디자인학과는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학과는 20m 왕복 달리기, 눈 감고 외발 서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실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형 유형은 100% 학생부 유형과 학생부 면접 유형이 있으며 면접 유형에는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차 지원과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 최저 기준도 없어 학생분들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홈페이지나 입학관리처로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디딤돌 한서대학교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